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초 강의는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끝내고요. 1월 달부터는, 내년 1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때는 보다 더 기초 강의보다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략적 내용을 일단, 이번에는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422페이지, 농지 취득 실무인데요. 이거는 공법에서도 농지법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농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밭갈경자, 놈자자, 있을유자, 밭전자.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임야도 아무나 취득할 수 없었지만 지금 산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죠. 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산은 취득할 수 있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해야 되는 게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은 농지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기업의 국가 지자체 니은에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의 주말 체험용 농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에 상속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속은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제가 농사 안 짓더라도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도 일정 면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423페이지 양가로 3번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요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 별표 하시고요. 농지 소유 상한은 보면 동그라미 1번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봤는데 이 농지 이거는 농사 짓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까지는. 그리고 2번에 보면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 특히 동그라미 3번 이게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세대원인 부부가 있다. 세대원인 부부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 있는데 그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주말 체험용농을 위해서 취득할 수 있다 하면 X죠. 세대원 합해서 만제곱미터 미만이니까요. 만제곱미터 미만이면 만제곱미터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양가로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자, 424페이지 양가로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2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거 별표하시고요. 이게 중요하죠. 개정됐습니다. 이게 LH 직원 농지 투기 사건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이제 7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4일이었는데요. 옛날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7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바뀌어가지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죠.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위탁 경영. 원칙적으로 위탁 경영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425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에 기역, 그 다음에 D가 신설된 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지 임대차입니다. 원칙은 농지 임대차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11번에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소유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서면 계약 밑줄 치십시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두 번째 줄에 농지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위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양가로 4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두 번째 줄 3년 이상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입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8페이지 양가로 6번 묵시적 갱신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전까지입니다. 3개월 전까지.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요. 상가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인데 농지는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431페이지 양가로 5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농지 처분 명령,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을 1년간 줍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간 주는데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 받고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가격, 이 셋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그럼 4년만 지나버리면 농지 가격을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되겠죠. 앞에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했는데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이나 따라서 431페이지 맨 밑에 8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34페이지 중개기법, 중개업 경영, 요거는 시험에는 최근 15년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계약서, 계약 체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법령에 있는 부분 정도가 나오고요. 459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편리한 거는 도장 없어도 계약 체결 가능하고 확정일자 무료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다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이유는 계약서 위 변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필 도장이 찍힙니다. 계약 성립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됐다 몇 초에 됐다 이게 다 찍히기 때문에 위 변조 불가능하고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전자계약 이용 못합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합니다. 신분증 확인도 하면서 또한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464페이지 금융계약서 요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2006년 이후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고요. 자, 이제 470페이지부터 중개실무에 많이 나오는 게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무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거의 대부분 중개실무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는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이제 부동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명의를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죠.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때 주택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부상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475페이지 맨 밑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대항력. 예,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항요건이 인도, 즉 이사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세입자라면 꼭 전입신고해야 되겠죠? 이사도 가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존속기간입니다. 476페이지 존속기간은 최단기 존속기간 앞에 농지는 3년이라고 했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농지의 경우 임대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고요. 주택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요. 농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5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가지요. 상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농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고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신설됐습니다. 소위 2 플러스 2 해가지고 이제 세입자가 4년 동안 살 수도 있죠. 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년 더 살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악용하는 게 47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년 살 수 있는데 주인이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직접 살아야 된다. 부모님 살아야 된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가라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예. 그래서 2 플러스 2, 4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냥 세입자 어차피 4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만 아무 말안 하고 2년 끝날 때까지 아무 말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고요. 자동 연장되면 또 2년이 더 연장되고요. 이제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또 2년 더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5% 올려주고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고 더살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 또는 이메일. 내용 증명 보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문자 메시지나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하면 되겠죠. 계약 기간 끝나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5%더 올려주고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고 살 건지 말해라. 만약에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살까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되면 계속 2년씩 연장됩니다. 자,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 시키고 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 내보냈으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데 세를 주는지 안 주는지 동사무소에 세대별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전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주인도 따라서 자기들이 직접 살지도 않을 거면서 산다고 거짓말 시키고 세입자 내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479페이지 4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 동그라미 2번,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는데 올리는 거는 5%, 5%나 2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1억이면 보증금 1억이면 500만 원밖에 못 올립니다. 물론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으면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5% 올릴 수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5%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5% 올리는 건 아니고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주변 시세가 다 올라간 경우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세든 매매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집주인 같으면 그냥 계약을 원래 4년 계약 체결해도 아니면 2년 계약 체결해도 2년 계약 체결했다고 2년 동안 못 올리는 게 아니라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 입장이면 2년이든 4년이든 계약 체결하면서 1년에 5%씩 증액하기로 한다. 또,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증액된 금액에서 또5%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면 만약에 길게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동안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적었다면 계약 내용이 우선하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로 정한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입니다. 이거 현업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묻던데요. 잘 모르면 렌트홈에 들어가면 렌트홈이라고 인터넷에 치보면 이게 자동 보이 차임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렌트홈 여기에 들어가 보면 5% 올리는 거 자동 계산기가 있다고요. 렌트홈이 되겠죠. 렌트홈 go.kr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5% 만약에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이다. 5% 올리고 싶다. 계산기 누르면 자동 계산대 나옵니다. 월세는 얼마 올리고 보증금은 얼마 올리고 또 만약에 보증금은 1억 그대로 하고 월세만 올리려면 얼마 올릴 수 있는지 이게 자동 계산대에 나오니까요. 꼭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이 법을 안 지키고 5% 초과해서 올리면 과태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아니하죠. 몰라서 더 올렸다 안 됩니다. 모르고 올려도 처벌받습니다. 자,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거, 그 산정률은 보면 1할 47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1할, 1할이 10%죠?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3%라면 더하기 5% 하면 2% 하면 5%가 되겠죠? 1하는 10%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낮은 비율. 자, 그러면 만약에 1억을 월세로 돌릴 것 같으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5%라고 가정한다면 기준금리 더하기 2%고 기준금리가 수시로 기준금리는 바뀌니까요. 그러면 5%면 얼마입니까? 1억에 5%면 500만 원이고 500만 원. 500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나누기 12달 해야 되겠죠? 12달. 뭐 이러면 40 몇만 원 되겠네요. 40 몇만 원. 40한 2만 원. 계산기 있어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480페이지 확정일자. 우선 면제가 있고,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의 인도, 인도가 이사입니다. 이사.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항력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만약에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면 3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3일 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사 1일 날 하고 전입신고도 1일 날 하고 확정일자도 1일 날 받고 이러는 사이에 이사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 근저당은 당일날 생깁니다. 그래서 1일날 효력이 생기는데 확정일자 당일날 생긴다고 했는데 단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2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가 2일날 오전 0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표준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바꿔가지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까지는 일체의 권리변동이 없기로 한다. 즉, 은행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특약으로 명시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상, 형사상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죠. 대출 안 받아먹는다 해놓고 대출 받아먹어버리면 이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전입신고한 다음 날까지는 은행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정일자는 비록 1일 날 받아도 2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3일 날 이사를 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1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날이지만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되죠. 대항력은 이 두 개를 받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니까 4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4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근저당은 당일이고 대항력은 다음 날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입법 로비를 사실상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불법입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로비스트들도 있죠. 합법적인데요. 어쨌든 금융기관을 보호하려고 금융기관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함으로써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제 그 대신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까지는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한답니다. 그리고 또 국세체납했는지 여부도 이제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옛날에도 세금 체납했는지 요구할 수 있죠.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했어도 법정기일이 세금이 앞서 있으면 세금부터 먼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책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481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481페이지 맨 밑에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즉 주인이 돈부터 먼저 내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483페이지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인데요. 이것도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곧 바뀔 예정입니다. 이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바뀔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정될 건데 괜히 또 지금 암기하고 또 잊어먹고 새로 암기하려면 더 힘들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 맨 위에 표에 있는 내용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485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다가 설치하느냐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그런 질문을 올렸던데요. 뭐 세입자인데 주인이 권리금을 안 내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묻던데요. 어디다 전화하면 되겠어요? 이게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그게 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별 법률 상담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 계속 강의하고 이렇게 되면 또 저보다는 공식 그 정부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비교적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물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들은 손님들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송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패소하면 그러면 수임료 줍니까 안 줍니까? 무조건 수임료 미리 받아버리죠.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그 변호사한테 물으면 안 되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132번에 전화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연결해 줄까 물어요. 멘트가 나오면 예, 분쟁조정위원회
연결해 달라고 하면 한 2, 3분만 기다리면 연결 바로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락하면은 그게 가장 공신력이 있다.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 변호사들한테 묻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주택임차권의 승계인데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승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고 상가 그리고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못했는데요. 요거는 1, 2월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맨 밑에 주택임차권의 승계,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승계되는 걸 말합니다. 사실혼.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상가는 사실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의 차이점은 오직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가 있다. 만약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100%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만약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참 법이 좀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됩니다만은 이게 좀 불합리하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요. 모시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1/2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들 계시면은 가급적이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죠. 어차피 사실혼을 하려고 하면. 혼인신고 하는 게 좋은데, 나이가 많으면 자식들이 법률혼을 못하게 하죠. 왜냐면 법률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주택만 상속이 됩니다. 상가도 상속이 안 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 올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년 1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